오늘 주요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11절. 오늘은 발레스 크리스찬 라이프 시리즈 14번째. 제목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 우리가 저번에 사탄의 존재 목적, 그 다음에 사탄의 권한에 대해서 봤죠? 오늘은 그 계략. 사탄의 계략.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는 계략.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런 너희의 대적마귀가 불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부터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성인들을 믿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성도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열매로 주님께 풍성한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해 주십시오. 예,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삼키려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옆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여러분 안방에 들어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난리를 죽일 거라고, 그쵸? 아이고 나 살자. 어떤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 가가지고 사자 이렇게 트레인 하는데 자기가 들어가 기자인데 거기 사자한테 이렇게 물림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자가 자기 강아지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자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사자는 사람의 피만 보면은 환장하는 게 사자. 그걸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그 피비린내 날 때 사자는 주인이고 뭐고 가만히 있다가도 얌전하다가도 그 피냄새가 나면 그냥 난리가 나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항상 삼킬라고 안 보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유 그냥 하루 또 지나갔지 이러고 다니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데도 당하는지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크리스찬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 사자에 울부짖는 사자에 대적하고, 그러면 사탄이 대적하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대적하면 도망간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사탄이 공격을 하면 무서워가지고 피한다. 무서워가지고 피하면 그냥 잡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은 대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공격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대부분이 사자는, 그 사탄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파괴시켜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 네가 나를 그래?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대적해야 돼. 그럴 땐 살아남는 거예요. 사탄이 그 다음에 떠난다. 도망간다. 그게 성경이에요. 거기서 대부분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오면 두려움으로, 아유, 이거 괜히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사역하다가 또 당하는 거 아닌가, 가정이 파괴되는 게 아닌가, 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한테 결국에는 당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이 안 파괴되는 게, 가정이 안 파괴되는 방법 하나는 그 사탄을 강한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처럼 항상 주변에 있는데,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소극적으로 대항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탄은 여러분을 소극적인, 수동적인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목사들을 통해서, 거짓 목사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수동적인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크리스찬은 전쟁터에 나가는 화약 냄새가 나는 군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걸스카우트 캠프에 가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걸스카우트 아니면 그냥 유치원생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목사가 전쟁터에, 영적 전쟁터에서 그 승리하는 그런 모습의 그 목사의 그 이미지가 아니라, 거짓 목사들의 완전히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목사면 그냥 존 오스틴처럼 맨날 미소나 띄고 그냥 그 누구야, 코미디 목사처럼 코미디나 하고 사람 웃기기나 하고 그렇게 다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고 설교를 힘있게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는 마귀같이 하네. 졸제 성인대로 믿는 목사가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가면 욕먹는 거예요. 강하게 설교하면, 아이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목사가 미소 띄고, 아 여러분 그래요, 네 내일은 또 이렇게 하세요. 그런 사람이 아직 은혜가 풍성한 그런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완전 마귀의 종들인데, 에? 목사가 왜 목사예요? 그 영적 전쟁에 우리 캡틴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서 그 멤버들을, 성도들을 이끌고 사탄과 싸워서 화약 냄새가 나야 된다 이거지. 생각해보세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네, 네, 네. 그냥 무조건 내야 다. 이것도 내, 저것도 내.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 생각하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성령 충만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댓글을 달고 뭐 이렇게 오면은, 아, 그 스마일이 웃고 웃음이 웃고 뭐 쪼그려쪼그려. 나이스하지 못하고. 그 사람은 저기 가면 저기. 에? 나이스한데, 거기. 어? 코미디 거기나 가서 앉아있지 못하다 교회 와. 교회 와서 자기 죄에 대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을 받으러 오는 거지. 그래야지 변화가 있지. 맨날 그냥 변화가 없는 거지. 열매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을 해요? 에?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해요? 재미있어서? 여러분 재미있어서 교회 와요? 하나님 말씀으로 웃겨주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는 거 아니에요? 고치려고. 그게 하나님 목적이라고. 예. 교리와 책망과, 그렇죠? 다 마귀의 목사들한테 속을. 그래서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자기의 종들을 의의 종으로 가장시켜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한 거야. 칼 한 자루 못 쓴 그런 군인이 됩니다. 총 한 번 못 쏘는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버렸어요. 거리에 나가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아이 너무 과격해.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 웃기는 소리도 안 나고. 그럼 그런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 몇 명이나 구령했어? 구령? 구령이 뭐예요? 구. 몇 명이나 하나님이 인도했어? 그럼. 에? 인도요?
이러고 있다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한 명한테도 예?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구령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짜 선대로 믿는 목사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작전이 아주 정확하게 맞아들어요. 다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게 사탄의 계략인가? 이런다고. 그래 놓고도 또 돌아가. 그 얘기 듣고도 가가지고, 에이, 설마. 완전히 거짓 목사들 판을 치는 거예요. 그냥 웃기고 그냥 막 즐겁게 하고 강대상에서 막 이러면 인기가 최고야. 짱이야 짱. 요새 나도 좀 젊은 애들 얘기 네? 짱이라고 미국에는 쿨이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지금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두루다니는데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되겠냐고. 다 잡혀먹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적을 하라 그래.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속임수는 크리스찬들은 마귀에게 컨트롤 당하지 않는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먹혀들어간 거예요. 은사주의 목사들이 끄떡하면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이런 구절 가지고 아예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건들지 않아. 근데 왜 주님께서 대적하라 그래요? 에?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나 그걸로 다 자동으로 오로메리컬이 여러분이 그냥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냥 면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대적하라 해. 대적. 여러분 여호수아가 약속된 땅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가서 내가 그 원수들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켜 버릴 테니까 너는 여기서 앉아서 잠자라 이랬어요. 네가 들어가라 이거. 네가 들어갈 때 내가 걔네를 다 전멸시켜 버리겠다 이게. 여러분이 나가서 대적해야 된다고. 그냥 앉아서 잠자는 게 아니라고. 에?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요. 아 거만 받았으니까 이런 구절 가지고 마귀 목사들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은사지 목사들이 이 구절을 엄청 써요. 에? 맨날 마귀한테 다 잡혀먹은 사람들이 이 말 쓰는 거야. 완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 다 속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구원 받았으면 절대로 마귀가 건들지 않는다. 이런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완전히 마귀에 그 공격당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나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아 저 전쟁터에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쟤네들이 우리 공격 안 한다. 쟤네들은 약하기 때문에 겁먹어가지고 안 온다. 우리 다 당한다. 예? 지금 미국에 예?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여기저기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모슬렘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그 적군이 뭔지 몰라. 어? 사람들이 누가 적군이냐 이게. 그 극단적 모슬렘들이 그 테러리스트, 그게 적군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대통령이 아 아이시스는 모슬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 적군이 러시아였는데 러시아가 아니라 저기 그 남한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야. 지네가 전쟁을 나가는데 러시아가 적군인데 대통령이 야 러시아가 적군이 아니고 저 거기 남한이다. 그게 어디로 가서 공격을 하고 있어. 남한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식이에요. 테러리스트 와서 죽이는데 그 죽인 테러리스트들이 극단적 모슬렘이기 때문에 걔네들 처단하자. 이게 아니라 오바마가 나가지고 테러리스트에 나오면 바로 그냥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하나 없고 총이 문제다. 이게 총을 컨트롤하자 이게. 엉뚱한 소리에 총이 있어야지 테러리스트를 막지. 오히려 총을 다 뺏어가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테러리스트들이 총을 컨트롤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안 죽일 줄 알아? 테러리스트들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적군이 러시아에 총을 쏘고 우리나라에 남한에다가 총을 쏘고 앉아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그 상태라고. 마찬가지.
사탄은 그런 방법으로 총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짝퉁들 나와가지고 할 때도 꼭 기존교회 공격 안 해. 꼭 성경대로 믿는, 예,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도 공격한다.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탄의 짓이라고. 사탄의 짓.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역이 막히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 나와서 어 구령하고 뭐하고 거리설교하고 그러면 얼마나 또 그 사람들의 특징 뭔 줄 알아요? 거리설교 절대로 안 해. 짝퉁들의 특징 거리설교 하는 사람 없어. 그 열매를 보라 그랬다고. 열매. 그 앉아가지고 어? 그냥 어? 컴퓨터 횟수나 올리고 앉아있고 말이야. 에? 유튜브 어? 횟수나 올리고 자기네가 막 이제 되는 것처럼 사람들 속이고 뒤에서 스니키한 방법으로 사탄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영을 혼란시켜버리는 거예요. 에? 지금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똑같이 믿고 힘을 합쳐서 나가도 힘든 판에 어?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뒤에서 총으로 공격하고 앉아있으니 우리는 악어인 줄 알고 있다가 그냥 뒤통수 맞고 그냥 꽉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게 사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탄. 사탄의 공격.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중매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공격할 때 여러분들을 무력하게 해요. 무력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력해지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무력해져요. 에? 힘이 없어지고 축 처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거 알아야 된다고. 에,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구령하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거리설교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위축되고 무력해지고 벌써 사탄의 공격 받는 거지.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라고. 대적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냥 아이고 오늘은 쉬자. 비가 안 오나. 목사님이 전화 안 오나. 그러고 앉아있으니 이게 될 게 뭐야 사역이. 생각해봐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거든. 여러분의 하슬 스틸하면 훔치면 되는 거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똑똑하다고요.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그걸 알아야 돼. 게으르게 만들고 얼어붙게 만들고. 예? 그러니까 무력해지니까 피곤하고 괜히 이상하게 피곤. 잠도 많이 자는데 피곤하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 그 사탄의 공격 받는 거야. 이유 없이. 왜 이유 없어?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야 사탄은. 괜히 그냥 늘어지게 만들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가 찬물로 샤워하러 감기 안 걸렸으면. 그리고 나오라고. 아니, 찬물로 세수만 하면 돼. 근데 그래, 너는 눈 감아라. 어? 들어오는 차트. 비계야, 일로 와라. 그러고 그냥 비계. 그게 사탄이 노린 거야. 절대로 속지 말라고. 그 다음에 사탄은 그런 수동적으로 만든 거야. 또 적극적으로 만든 거야.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사탄의 방법은 수동적으로 만들든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망가뜨려 버려. 구원받자마자 대부분이 열정이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야 정말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구원받자마자 그랬어요. 야 우리 이거 우리 때려치고 어? 아, 우리 나가서 아, 돌아다니면서 우리 복음이나 전하자. 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다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지금 이 교회가 있었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으면 지금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거기에서 밸런스가 깨진.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사탄의 계략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제가 한국에 가서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 단체가 떨어져 나가고 그 사람들이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어? 신학을 하면 뭐 하냐? 나가서 구령이나, 거리설교나 하면 구령이나 하자. 이런 사람들 쳐놓고, 지금 하나님 쓰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다 쭉쩍이 됐지. 그러나, 그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배우자 하고 신학교 다닌 사람들이 지금 각 지역에서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주 그럴듯해. 성도들인데, 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 다닐 때냐. 그 시간에 나가서 우리 거리 설교하자. 아주 영적으로 보여. 사탄이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이 거리 설교하지 말고 구령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밸런스라고. 밸런스. 여러분이 그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한 발짝 나가야 된다. 그러나 그 믿음을, 열정을 이용해서 사탄이 그 사람을 써가지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언제 사탄이 인도하는 거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모르고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기 쉬워요. 예,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아, 사람들이 열정이 없다고. 예? 그러면 그런 사람 정죄한다고. 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성현대로 믿는 교회들이 그랬던 거라고. 여태까지. 그게 사탄한테 속은 거죠.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은 자기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24시간 그렇게 1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살 것 같지. 그 당시에 불 붙었을 땐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자기도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육신의 공격 받을 수 있고, 세상의 공격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러질 수도 있고. 성경에 우리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봐요. 한 번씩 다 쓰러졌다고. 안 쓰러진 사람 없어. 예수님 빼놓고. 그쵸? 다 쓰러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열정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예? 가족 간에 분열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예.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전 가족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어떤 게 지혜라고, 지혜.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온 가족을 바이오빌리브로 만드는가라고. 예. 어떨 때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어떨 때 안 될 수도 있고, 어떨 때 타이밍이 더 적어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에서 하지 않으면 가정이 결국에는 파괴된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된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와이프는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남편은 구원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을 쳐놓고 살아남은 사람 없더라. 몇 년은 잘 버텨. 근데 나중에 보면 포기하는 거야. 지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그 인도하신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결국엔 열심히 맨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에 사라져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은 같은 가족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마약하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뉴햄프셔에 있을 때 코트에서 나중에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한국 여자가 미국 사람하고 사는데 이혼을 하려고 해서 그 코트에 와서 통역을 해달라고 해서 한 50마일 떨어진대, 우리 타운에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서 하면서 구령을 이제 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남편이 마약쟁이. 그래서 결국엔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 자매님이 난 도저히 못 살겠다. 이제 자매는 받아들이고 남편은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쿡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그때 왜 내가 쿡 했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진아 엄마가 애 때문에 그랬나? 하여간 쿡 하면서 그거는 내가 기억이 아직까지 나.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지금 구원받고 싶대요. 그러니까 전화로 쿡 하면서 구령했어요. 근데 50마일 떨어졌는데 우리 리들턴 교회,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고, 그 다음 주부터. 그러면서 파이어업 됐어요. 그때 내가 선데이스쿨 티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기본 닥트린부터 가르치는데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이제는 그 와이프가, 한국 자매인데 와이프가 너무 너무하네 이거야. 또 아, 맨 처음에 나한테 이렇게 구원받고 진짜 세상이 됐다고,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니 세 사람이 되니까 아 너무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참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 이름이 엘인데, 그 엘이라는 친구가 이제 파이어라 돼가지고 PBI 가겠대. 펜사콜 닥터라크만한테 가서 배우겠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가족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하라는데, 그 자매가 딱 막은가 못 가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내가 떠나온 다음에 교회에서 볼 수가 없죠. 결국 가정이 믿음에서 파괴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성장을 할 때, 그런 그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상대방이 그것을 호응을 안 해주면 그 다음에 파괴돼 버리고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매가 영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남편이 구원 못 받고 마약하고 이랬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때는 저보니까 우리 그 팅크롬 목사하고 나한테 연락하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가서 이제 하고 그런 교제를 하는데, 그때는 막 남편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세 사람이 됐으면 뭐 이러면서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한테 솔드아웃 되니까 딱 막았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와이프들이 남편이 구원 못 받았다가 남편이 열정적으로 되면, 하나님 섬길라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와이프가 방해물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속은 거죠. 둘 다 속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결과에 와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지는지 없어질 거예요. 아마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알아보려는데 뭐 찾지도 못했어요. 이런 생각 파괴시켜.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영리하다고요. 자기가 원해서 남편이 구원받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방해물이 돼가지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탄이 그만큼 교묘하게 하루아침에 안 해요. 조금, 조금, 조금. 여러분 사탄이 한꺼번에 팍 주잖아요. 조금 삐뚤어나게, 조금 삐뚤어나게, 조금 삐뚤어나게. 결국에는 믿음이 파괴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거리설교도 나가고 막 나가가지고 거리설교 나오려고 그러면 더 애 안 본다고 또 그 자매가. 그 친구 참 안 됐어요. 진짜 마약에서 중독에서 빠져나가지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그랬었는데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사역하면서 보면은. 그 다음에 사탄은 결국에는 잠을 못 자게 해요. 잠.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한 사악한 방법으로 잠을 못 자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되면 그 다음에 힘들어지고 결국엔 피곤하고 그 다음에 신경질적이 되죠. 여러분 잠 못 자고 가요. 며칠. 정상적인 크리스찬 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사탄의 계략과 흠정력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내가 발표를 해서 그런지 어젯밤에 굉장히 잠자는데 잘 제대로 편히 못 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속 사탄이, 오늘 우리 그 음향도 그렇잖아요. 괜히 잘 나가다가 음향도 그렇고 이상하다고요. 그 사탄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고 쉼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여러분이 막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 그럼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질적으로 만들어 피곤하게 만들어. 그다음에 사탄의 방법은 여러분들을
바쁘게 만들어, 괜히. 바쁘게. 이 세상에 지금 특히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바쁘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고, 애들 돌보고, 뭐하고, 엄청 바쁘다고. 그 바쁜 데다가 거기다가 더 문제를 일으켜. 여러 가지로. 아, 교통사고를 나게 한다든가, 교통에 막히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괜히 뭐 이상한 쓸데없는 일들이 여기저기 막 터진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아주 애지테이트, 여러분들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특히 바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것을 보면 초조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게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계획했던 것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아, 사탄이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거야. 첫째로 화를 내면 안 돼. 그럴 때 화가 난다고. 어?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일이 터지고, 걷다가 또 와이프가 옆에서, 또 뭐, 애들이 또 옆에서. 뭐 이러면 아주 그냥 업셋되는 거야. 꼭 그 마귀가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옆에서 뭐라 하나,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워스트야, 뭐 이런. 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 하세 테러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노리는 거거든. 사탄은. 그냥. 여러분이 그 와이프를 봤을 때, 이건 마귀다, 이렇게 보지 말라고. 마귀가 그 안에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마귀다 그러면 쌈 뺏기 더 돼? 아. 우리 와이프가 지금 순진해서 마귀한테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 이제 nervous breakdown을 시켜요. nervous rag을 시켜버리게. nervous 신경, 신경을 건드려버리게. 특히 요새 세상에 은사주의가 나온 바람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긴다. 정신병원에 가면 은사주의가 교회 순봉기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넓을수를 건드려버립니다. 그 신경조직. 그 신경 쇠약에 걸리게 하고, 에? 신경 과민에 걸리게 하고, 그렇게 문사주시자도 막, 랄랄랄랄라! 갑자기 그냥 랄랄랄라가 안 나오고 난리가 났는데, 성령님이 떠났네, 그러고. 그래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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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오면 넓을수 브레이크도 안 되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은사주의 교회 가봐야 돼. 눈동자가 다 흐름해가지고.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에? 그 사람들 좀 클릭하라고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생활은 건전한 크리스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 굉장히 아주 아 예 이러다가 뭐 조금 자기에게 손해보는 거 난리가 난 그러니까 막 마귀가 또 갑자기 그런 사람들 많다고 뭐 세상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사람 같아 근데 그 사람 뭘 건드려봐 돈 일전이라도 손해보게 해봐 난리가 나는 거야 그냥 마귀가 돼버려 그냥 그쵸? 그게 사탄이 그런 체험으로 속이고 체험이 없으면 막 널불쌍하게 되고 생각해봐. 그 사람들 대부분이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랬는데 맨날 아침에 랄랄랄라 하다가 하루는 일어나는데 랄랄랄라가 안 나와. 그럼 그 사람 돌아가신다고. 왜? 주님이 떠났다 이거야. 그 제정신이 되겠어요? 아니 주님이 떠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미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고 막 그냥 난리가 나가는 거야. 사탄의 계략에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마음을 파괴시켜요.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약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탄이 잡기 위해서 잘못된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잘못된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괜히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막 그냥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냥 막 형제자매들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이런 것들. 이상한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쓴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그게 표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고. 내가 왜 괜히 이유 없이 화내는가 체크하라고. 이거 마귀의 공격이구나.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왜 이렇게 프레셔가 갑자기 많은 거야. 쉽게 내가 얘기를 들을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해. 이제 예를 들어 매니저급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매니저들 있고 그 밑에 이제 부하들 있고 이런데 내가 열심히 하고 뭐 하는데 꼭 사장은 나보다 다른 매니저나 다른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더 잘해주고 그래. 그럴 때 여러분이 승감력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 태도가 안 좋아져. 암만 사장이니까 웃고 인사하고 뭐 겉으로는 그래도 이 안에는 승감력이 있는 거야. 왜 나한테 그러는가? 그랬을 때 사탄한테 여러분은 틈을 줘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면 항상 사장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나빠지게 만들어버려, 더 악화되게. 그래서 여러분은 아 오늘은 내가 출근해가지고 사장한테 잘 보이고 사장한테 잘해야 되겠다. 긍정적으로 이제 나가는데 그 사장 방으로 딱 들어갈 때쯤 되면 그냥 이상한 그 무거운 감정, 이상한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상하게 된 거야. 그 해피, 조이가. 그러니까 제일 체크업하기 쉬운 게 여러분 마음에 조이가 있느냐. 조이를 뺏어가. 그 다음에 괜히 이렇게 괜히 투명스럽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의 마귀가 여러분이 그런 하세, 그런 승감적이나 뭔가 있어가지고 비록 사장이지만 잘 보여야 되지만 보이고 싶어도 사탄이 공격해가지고 결국에 야 오늘은 사장하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점심 따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지만은 결국엔 더 악화돼. 왜?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장이 아는 거야. 아 얘가 나한테 쓴감정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세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한다. 그랬을 때 바로 회개하고 사장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사장이 나를 그렇게 봤구나. 주님, 제가 얻은 게 있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으면, 내 태도가 잘못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날 여러분이 나가 사장을 대할 때 사장이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사장이 벌써 아니까 이 사람 태도가 괜찮아졌네. 결국에는 문제는 내가 사탄한테 속은 거야. 내가 틈을 줬기 때문에. 쉬운 내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암만 잘하고 싶어도 사탄이 공격받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그냥 자지 않아. 여러분들 성모하고 잘나가게 이렇게 하지 않아. 사탄은 계속 딴질 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면은 바로 무릎 꿇고 주님한테 주님 제가 잘못, 제 마음에 어두운 게 있군요. 아, 내가 사탄한테 당했습니다. 내가 태도가 좋지 않아서 사탄이 틈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나한테 그런 필링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온다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세상 것에 이제 물들게 한다. 이제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달러를 눈앞에 따랑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줬다가 잡으려고 누르고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러면 이제 더 큰 거 잡는 거예요. 더 큰 거. 이런 과대 망상증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하나 한번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농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하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여러분이 암만 그렇다고 게으르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하루하루 그냥 성실하게 사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고 닦고 하시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돈과 명예와 그 다음에 사업과 그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쫓아가다가는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해야 돼. 사업도 해야 돼. 그러나 밸런스를 잡으라고. 균형 있게 사시라고. 아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 시간을 쓰고 24시간 중에 이 정도는 내가 직장 생활에 쓰고 이 정도는 내가 사업에 쓰고 나머지는 이 정도는 또 하나님께 쓰고 이렇게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고.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를 버리지 말고 그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결국에는 케어되는 거야. 아니 균형 잡힌 크리스찬 생활이 쉬우면 왜 내가 여기서 목 터지라고 설교를 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막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 10%도 실질적으로 그런 균형 잡히고 승리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90%는 다 사탄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냥 다른 쳇바퀴식으로 살다가 그리도 심판석 가가지고 너 뭐 했냐 그러면 아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어디서 받아요? 이런 설교 하나님 말씀 이걸로 받는 거예요. 지혜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가지고 그런 과대 공상이나 망상을 줘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야 네가 이렇게 잘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막 하나님 사역에 막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줄 수도 있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 또 오는 건가? 아니 마귀가 나를 디스트로이 하려고 하는 건가? 또 생각해야 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써요. 제칼 그 학교가 제칼만 있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앤더슨이라는 형제가 그 돈을 다 댄 거예요. 갖고 밀리언, 빌리언이가. 그래서 가장 큰 베프티스트 칼리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체크해야 돼요. 내가 속는 게 아닌가? 큰 교회하고 뭐 이게 나쁜 게 뭐 있어요? 진리만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탄이 야, 니네 교회도 커질 수 있다 이거야. 자본만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히 이 세상에 그 유행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유행. 뮤직, 노래 같은 것들 막 난리. 요새는 교회 안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나는 한국교회 안 가보니까 그런데 유튜브 같은 데 하면 얘네들 그 예배 보고 막 이렇게 무슨 미팅하는 거 보면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어? 대학생 애들이 그냥 난리 죽이는 거야. 난리 그냥. 어? 이건 뭐 옛날에 그냥 디스코장에서 하는 거 그걸 하고 앉아있는 거야. 주여. 아니 주여 하고 성령이 내리소서 성령이 내리나 그런다고 이런 악령이 내리지. 근데 그렇게 속이는 거야. 나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성령님이여 내리셔서 그렇게 사탄이 속이는데 거기에 딱 그런 뮤직 그 다음에 옷 옷을 유행을 쫓아가게 가지고 다 벗고 다니게 만든 거. 이제 좀 있으면 수영복도 안 입고 다닐 거야. 그 유행을 쫓아가야 돼. 에? 세상 것에 몰두하게 만든 거야. 사치스럽게 하고 돈을 낭비하게 하고. 왜? 사탄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사역에 지장 있게 만드는 거거든. 생각해봐요. 성도들이 세상의 것에, 사치스러운 것에 그런 육신의 정욕과 그런 것만 신경 쓰면 교회 사역에 무슨 도움이 돼? 여러분들은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여자들이 어떻게 하라는 것이 써있다. 그렇죠? 옷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주님께 영광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바위 빌려보다 그러면 무슨 영광이 가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은 거짓 목사들이 자기가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한다고 속이는데 거기다 돈을 그냥 그 TVN 같은 프로그램 그 24시간 돌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거 다 지네들이 다 아무도 남아가지고 뉴포트비치에 10밀리언, 5밀리언짜리 집 사가지고 차도 막 5개, 6개 내가 모르는 차들만 타고 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생각해봐요. 사탄한테 속은 거죠. 그런데 그런데다가 또 돈을 보내더라고 사람들이. 왜? 걔네들이 당신이 100불 보내면 1000불 번다 이거야. 1000불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야. 당신이 지금 빚에 있느냐? 그럼 크레딧카드로 긁어라 그러고 그럼 빚 다 갚아주신대. 이런 세상의 도둑놈도.
아니 빚진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 말씨몬까지 긁으라고 사기쳐?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믿고 크레딧 카드로 전화 걸어가지고 돈 낸다고? 그래가지고 빚이 없어진대. 세상에 그런 산수가 어딨어. 응? 그런 식으로 거짓 목사들이 설치한 큰 비전을 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자세한 거, 에?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사람들을 그런 필링으로 하나의 말씀을 잣대가 돼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필링으로 이 하라고. 특히 은사주의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필링 쫓아. 아 오늘 일어났는데 너무나 기분이 좋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나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야. 아 오늘은 머리가 깨지네. 감기 걸렸네. 아 오늘은 아주 진짜 재수가 없겠다. 나갔는데 아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무슨 말이냐 그래 내 포인이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좋고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가 변하는 게 아니야. 그건 마귀가 주는 거지. 필링을 절대로 잣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잣대가 돼. 여러분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필링은 사탄은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 보내지 못해요. 우리의 거듭난 영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나 우리의 몸은 신경 조직까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다. 병을 줄 수도 있고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은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그렇죠? 성경에 보면 성인대로 믿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들 고린도 교회니 뭐 이런 사람 육신적이지만 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약해지고 병이 나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을 써가지고 허락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탄을 막을 수 있느냐 딱 하나예요. 전주의 본 그 예배소 6장 보세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존재랑 어떻게 이겨요? 단 하나라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대적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대적을 하냐 예배소 6장 11절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의 전신 갑옷을 입는 여러분이 대적을 하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었느냐 아니면요. 여러분이 이것을 입고 있으면 대적할 수 있는 거고 입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파괴됩니다. 사탄에. 왜?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것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의 진리, 진리. 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허리 거짓말로. 이번에 아침에 정동수 그 흠정 얘기를 했죠. 그 박만수가 왜 내 성경을 네가 훔쳐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거든. 그럼 그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느냐? 공개 질의서를 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식 거짓으로 우린 사는 게 아니야.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기서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 그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 그 다음에 의 예? 여러분 불의하면 안 돼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은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이거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신 갑옷을 입어야 돼요. 전신 갑옷.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와 의로 무장하고 그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세력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지만 사탄의 부하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공중의 세력자들 지금 여러분도 우리 그
데뷔 동작 그러는데 꼭 KGB 주블리 때 스피커가 이상하게 만 거예요. 꼭 1년 내내 괜찮다고. 이 공중에 권세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랬죠, 아침에도. 내가 중요한 거 이렇게 설교하고 성어 공부 가르친다 그랬을 때 사탄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연막 다 쳐놓고 사람들 이거 들으면 안 될 사람들 못 나오게 하고 벌써 사탄은 다. 그래서 제가 사탄을 내가 저거 하기 때 어떨 때는 미리 준비한 거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거 딱 하다가 아침에 싹 바꿔버려. 그럼 사탄이 놀래가지고. 근데 요새는 사탄 시리즈를 하니까 속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사탄과 싸워야 돼요. 알았죠? 장애인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사탄의 계략은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을 목표는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아무것도 nothing이 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거기 속지 말라고. 속지 말고 강성하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전신갑옷을 입고 대적해야 돼요.